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54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V5 구조의 패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edicine 약품은 의약품이죠. Comes 다가온다. In lots of different packages. 여러 종류의. 여기서 different는 뒤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올때 다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뒤에 복수 명사가 올 때는 얘를 다양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장 형태로 다가온다. 이제 painkillers, 진통제는 in tablet, 즉 정제, 알약 형태의 진통제에는 can make 하게 한다, 할수 있다죠. Your headache, 당신의 두통을 go away. 사라지게. 그리고 엔티바이오틱 크림, 항생 크림은 프로모 튜브. 이거는 앞에 페인킬러는 태블릿 형태로 왔는데 이 엔티바이오틱 크림은 튜브 형태로 온다는 거죠. 튜브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항생 크림이죠. 이거는 큰 프리벤트 마가 줄 것이다. Your cuts, 당신의 상처를 from becoming infected, 뭐로부터? become, 요거는 이제 비동사하고 같은 의미죠. 어쨌든 뭐뭇이 되다, 즉 infected. 여기서 이 지금 현재는 얘가 분사로 지금 쓰이고 있지만 얘를 걷어낼 때이 become이 비동사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fected 하면 수동형이 되죠. 즉 감염당하는 것으로부터. 그는 said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내다 그런 뜻이죠. His countenance, 그의 표정을 steadfastly. 여기서 he는 이제 엘리사를 가리키겠죠. 엘리사가 하자야를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지금 만나러 갔죠. 근데 여기서 his countenance는 이제 그 하자야를 만났을 때의 그 표정이에요. steadfastly, 아주 못 박은 것처럼 해서 하자야 표정을 그가 보았어요. 언일 언제까지? He 요거 하자야죠. 그가 was ashamed, 부끄러움을 느낄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 the man of God, 엘리사가 wept,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And 그러자 하자여가 said 말했습니다. Why 왜 웹트 우시나요? My Lord 내 주시여. And 그러자 he 엘리사가 answered 대답했습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 I 내가 너무 알기 때문에 뭐를 the evil 악을 어떤 악이죠? 이게 위치하고 같은 거죠. 도 당신이 즉 하자여죠. You to do 할 것을 unto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누구냐면 their strongholds 그들의 주거지를 위어 뭐뭐 할 것이다 도 당신이 set on 놓을 것이다는 거죠 뭐를 fire 불을 지를 것이다 그리고 their young men 그들의
젊은이들을 위어트 할 것이다. 도우 당신이 뭘 슬레이 할 것이다. 여기 지금 목적어를 제가 빼놨네요. 위더 스월드 칼로 그리고 위트 할 것이다. 아 대시 즉 우리가 메꿨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내동댕이 치다. 아 their children 그들의 어린애들을 그리고 rip up 가를 것이다. their women 그 워민을 뭘 가르냐? 배를 가른다라는 뜻이요. With child, 어린애를 가지고 있는 워민이니까 임신한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다.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죠. And 그러자 하자에어가 said 말했습니다. But 아니 what 무엇이 is 이민가 디 설번트 당신의 종이 독 개와 같은 사람인데 단지 그런데 그가 여기서 그는 본인을 나타내는 것 하자요 개 같은 사람이니까 3인칭을 지금 쓰고 있지만 원래 하자요 본인이죠 슈도 할수 있겠습니까? 디스크레이팅 이 엄청난 일을 앤 그러자 엘리사가 answered 대답했습니다. The Lord 여호와께서 has should 보여주셨다. me 나에게 that er 이게 do죠. 도 당신이 shall be king 왕이 될 것을 over 시리아 아시리아의 so 그리하여 he 그는 하자여죠. departed 떠났습니다. From 엘리사를 그리고 came 가서는 to his master 그 주인이 누구예요? 시리아 왕이죠. 그 사람이 said 물어봤어요. 그 아시리아 왕이죠. to him 하자여에게 what 무엇을 아 이게 오네요. 예, 목적어죠. said 말 합디까? 엘리사 선지자가 투디 당신에게 앤 그러자 히 하자야가 answered 대답했습니다. 히 엘리사가 토드 말해 주었습니다. 미 나에게 데트 이하를 데트 이하가 뭐죠? 또 당신은 왕이죠. 아시리아 왕이 슈디스 슈얼리 확실히 리커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거짓말을 지금 하라고 했죠. 엘리사가 그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And 그리하여 it ca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나는데 on the 마루 그 이튿날 바로 he 그가 하자에어가 투쿠 가져다가 thick cloth 아주 두꺼운 옷을 그리고 dipped 물에 담궜다는 거죠. it 그것을 in water 물에 and 그리고 spread 펼쳤어요. it 그것을 그러니까 물에 적신 두꺼운 옷을 on his face 요 his가 누구예요? 아시리아 왕이죠. So that 그리하여 he 그가 아시리아 왕이 다이드 죽었어요. And 그 다음에 하자여가 reigned 즉위했습니다. In his stead 그를 대신해서 즉 아시리아 왕의 제국의 왕의 황제죠 사실은 등극을 한 겁니다. And 그리고 in the fifth year of 조람의 왕이 된 15년째 이 조람이 누구냐면 더 son of 아합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합이 누구죠? King of Israel, 이스라엘 왕이었죠. 그때 제호사팟 아시 being 이었을 때요. 이게 지금 분사구문으로 부사구죠. then 그 당시 King of Judah, 주다의 왕이었던 그때 제호람이 누구냐면 더 son of 제호사팟이에요. 제호사팟 King of Judah, 주다 왕 제호사팟의 아들. 린 제호람이 비겐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To reign 다스리는 것을 비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호사팟이 살아 있는 동안에 왕위를 넘겨준 거죠. 30 and 2 years old 32살이었어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요게 보하고 얘가
V고 he가 주어죠. 제오람이 32살 때예요. 언제? he 그가 제호사팟의 아들이죠. began 시작한 지 to reign 다스리기. 그리고 he 그는 reigned 다스렸습니다. 8 years 8년 동안을 제루살렘에서 즉 주다 왕으로 8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And 그러나 he 그는 worked 걸었어요. In the way of the kings of Israel.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어요. 주다 왕인데. As 무엇처럼? Did 했던 것처럼. The house of Ahab. 아합의 집이 했던 것처럼. Paul 왜 그러냐면 The daughter of Ahab. 아합의 딸이 was his wife. 그의 아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호사팟하고 아합은 사돈이죠. And 그리고 he 그가 아합의 아들이죠. Did 했습니다. Eve 악을. In the sight of the Lord,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Yet, 그러나 아직 the Lord, 여호와께서는 would not destroy, 파괴하지 않았어요. 주다 왕국을. For, 왜 그러냐면, David, his servant, 그의 종, David's sake, 위해서. 왜 그러냐면 he 그가 하나님이죠. promised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him 그에게 누구에게? 예, 데이빗 왕에게 뭘 약속했죠? to give 이게 옷이죠. 주시기로 뭘 주시기로 얘가 V라고 할때 힘이 I.O.가 되겠고 always죠. 이게 항상 뭐를 얘가 D.O.가 되죠. light 등불을 and to his children, 요 힘하고 요 children하고 같은 지금 병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에게뿐만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도 라이트를 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제호사팟의 아들 같이 아합 왕의 길로 가는 사람이 나타나도 디스트로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처럼. 그러나 in his days 그가 치리하던 기간에 에돔이 리버티드 반역을 일으켰어요. From under the hand of Judah 주다 왕국으로부터 그리고 메이드 여기 그들이 생략돼 있죠. 만들었어요. 킹 왕을 over themselves죠. 그러니까 독립해 나간 거예요. 그들 위에 왕을 세웠으니까요. So 그리하여 조람이 반역을 했으니까 조람도 가만히 안 있죠. 왜냐면 갔어요. go over 어디로? to 자일, 자일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all the chariots 모든 전차들이 with him 그와 함께 갔고 he 그가 arose 일어나서 by night 밤에 바로 스모트 쳤어요. the 에돔이츠 에돔 사람들을 그 에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이게 후죠. compassed 주위를 둘러싼 힘 그의 passed about이죠. 이렇게 삥 둘러싼 그들이 두개 에돔 사람들이죠. 그리고 the captains of the chariot 그 전차의 장들을 쳤어요. 그리하여 the people 그 에돔 사람들이 fled 달아났어요. Into their tents.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달아났어요. 이 텐츠가 장막이 아니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Yet, 그러나, 그렇게, 에돔을 치긴 했지만, 에돔이, reverted, 반역한 것은 그냥 유효했어요. 그래서, from under the hand of Judah. 주다 왕으로부터 반역한 것이 unto this day, 오늘날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Then, 그때, 림나도 리버티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At the same time, 바로 그때 같은 때에. And, 그렇게, the rest of the acts of Joram, 조람의 나머지 행적들, 그리고
그리고 오,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뭐죠? 이게 위치하고 같은 거죠. 히, 그가, 조람이, 디드, 행한, 행한 요 디드의 목적어가 대시죠. 요 대시 바로 이 오죠. 해서 이렇게 오를 꾸며주고 있죠. 이게 이제 요 데이, 이 주어하고 같은 거죠. 요게. 해서 주어로 알, 있지 않느냐, not, written, 쓰여 있지, in the book of the Chronicles of the Kings of Judah. 주다 왕의 역대 지략을 쓴 책, 그러니까 연보에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어법으로 물어보고 있죠. 쓰여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하여 조람, 제호사팟의 아들이죠. slept, 잠이 들었어요. 죽었다는 거죠. with his fathers, 그의 조상들과. 그리고 was buried, 묻혔어요. with his fathers, 그의 조상들과 함께 in the city of David, 다윗성에. 그리고 아하지야, 아하지야라고는 his son, 제호람의 아들, 조람이죠. 의 아들이 reigned, 즉위했습니다. in his stead, 그를 대신해서. 여기서 대신하다고 이제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어받아서 란 뜻이죠. In the 12th year of Joram, 12년이요. 이 조람이 누구냐면 the son of Ahab, 아합의 아들 조람이죠. 이게 다른 조람이죠. 주다왕 조람이 아니고 King of Israel,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We did, 했는데 누가? 아하지야가. 야하지안 누구예요? The son of 제호람. 제호람 주다 왕이죠. King of Judah. 주다 왕 제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요 디드 비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지금 과거형 조동사 겸 강조 요법의 조동사가 되면서 to reign 다스리기를 시작했어요. 왕에 즉위했다는 뜻이죠. 20 years old. 22살이었어요. was. 얘가 V고 얘가 C죠. 아하지야. 아하지야가 뭐할 때, when. 그가, 아하지야가 비겐 시작했을 때, to reign. 다스리는 것을. 그리고 he. 그가, 아하지야가 reigned. 다스렸어요. 1 year. 1년 동안. 제루살렘을 다스렸어요. 이게 목적어죠. 1 year는 여기서 이제 부사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is mother's name,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was 아달리아, 아달리아였어요. 아달리아는 누구냐면 the daughter of 오므리, 오므리의 딸이었죠. 이 오므리가 누구예요? King of Israel,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딸이었어요. 이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죠.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를 샀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사람이죠. 바로 아합이 그 악행을 하게 한 장본인이에요. And 또한 he 그도 worked 걸었어요. In the way of the house of Ahab, 아합의 길을 주다 왕인데. 사돈을 맺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And did 행했습니다. 뭐를? Evil, 악을. In the sight of the Lord,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바로 did 했던 것처럼 뭐가? The house of Ahab, 아합의 집이 했던 것처럼. For 왜냐하면 he 그가 was였어요. 뭐? The son of in law, 사위였기 때문에 of the house of Ahab, 아합 왕의 아합 집안이죠. 아합 집안의 사돈이었기 때문에 사위였기 때문이죠. And 또한 and he 그는 went 갔습니다. with 조람. 조람이 누구예요? The son of Ahab. 아합의 아들이었던 조람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To the war. 전쟁을 하러. Against 하자예요. 하자예요와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킹 오브 시리아 엘리사가 이 하자에어를 보고 그 울었던 그 하자에어 인 라못 길리아드 라못 길리아드로 갔어요. 그리고
또 시리언즈, 그 시리아 군사들이 운디드 부상을 입혔어요. 조람을. 아합의 아들 조람이죠. 또한 안칭 조람, 조람 왕이 went back, 되돌아갔어요. To be healed, 고치기 위해서 in 제지리어, 제지리어에. 원래 이 제지리어가 자기들 집이죠. 원래 그 사마리아로 이사하기 전에 제지리어에 살았죠. Of the wounds, 그 상처를. 그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 더 시리안즈, 시리아 군사가 had given, 끼친 힘, 그에게 at 라못 길리아드에서 끼친 바로 그곳에. And 그때 he 그가 화우트 전쟁으로 갔을 때요. Against 하자야, 하자야와 King of Israel, 이스라엘 왕 하자야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And 그리고 아하지야, 아하지야는 누구요? The son of 조람, 조람의 아들이죠. 조람은 누구죠? King of Judah, 주다 왕이었죠. 아하지야, 아도 웬우다운 내려갔어요. To see, 여기서 씨는 보다라는 거지만 이게 문병을 간 거죠. 조람, the son of Ahab, in 제지리어, 제지리어에서 요양하고 있는 아합의 아들 조람을 문병하러 갔어요. Because 왜 그러냐면 he 그가 요힌 누구예요? 조람이죠. Was sick, 병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병이 들은 건 부상당한 걸 얘기하는 거죠. And 한편 지금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엘리사가 더 프로페트 그 선지자죠. 코드 불렀어요. One of the children of the prophets. Prophets 여기 children도 역시 그 son하고 같은 의미죠. 그 지망생 훈련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훈련생 중에 한 사람을 불렀어요. And 그리고 said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생략돼 있죠. Unto him 그 선지자 지망생 중에 한 사람이죠. 요 힘이 걸더 두르거라. 디 로인스 너희의 가슴에 띠를 두르라는 얘기죠. And take 가지고 가거라. This box 이 박스를 모여 기름이 든 박스예요. In thin hand 너희 손에 그리고 고 가거라 어디로? To 라못 길리아드 길리아드에 있는 라못이라는 동네로 가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서 열왕기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